일주일을 일을 하면 8시간, 즉 하루치 수당을 주는 이른바 주유 근로시간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부와 경영계가 계속 시각차를 보여왔는데요. 결국 정부가 일단은 최저임금 산정에 넣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한 약정 휴일은 제외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니까 약정 휴일은 안 넣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약정 휴일 시간 개념부터 짚어봐야 하는데요. 약정 휴일은 노사가 합의해서 만든 것으로 예를 들어 토요일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4시간이나 8시간을 일한 것으로 인정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문제는 일부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 휴일인 일요일과 함께 약정에 의한 유급 휴일 수당과 시간까지 포함시켜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에 대해선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은 한 달에 174시간이지만 유급휴일을 포함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가 또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현대모비스 등 고액 연봉을 주는 일부 대기업에서 두 달 이상 주기의 상여금이나 복잡한 임금 체계 때문에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현재 임금 체계로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기본급에 연동된 상여금까지 올라 일부 대기업 노동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 기간에 대해선 탄력 근로제 논의 결과를 보기로 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